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40조 ETF 시장이잖아요. 네.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김승현입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ETF와 그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ETF 전략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할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꽤 커졌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시장의 색깔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마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네. 오늘도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물론 약간의 조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지정학적 악재, 그다음에 환율 대비해서는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특정 섹터 또는 특정 테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업종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투자 전략 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 변동성을 투자의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내 ETF의 최근 성과는 어땠는지 예, 네. 그 데이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성과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수익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미국 시장 좀 반도체 조정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팔라듐이라든지 구리, 그다음에 여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요즘 뭐 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최근은 탄소 배출권,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원자재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한 주간의 성과가 좀 떨어졌던 그런 네. 섹터가 있다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발 뭐 10% 이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주 아니면 은행주와 같이 좀 올 초 이후에 이 밸류업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뭐 실망 매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단위 말고 한 달 데이터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섹터가 좋았고 어떤 섹터가 하락했는지 네. 비교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아무래도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국내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온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럽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금 채굴 기업, 신재생, 뭐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하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입니다. 예. 네. 하위도 사실 이 주간과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포스코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 한 달 성과를 보더라도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 보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네, 종목들의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ETF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140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어떤 ETF 섹터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시장 환경이 많이 좀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흔히 알고 계시는 파킹형 ETF가 있습니다. 네. 단기에 어떻게 투자 자금이 좀 옮겨갈지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CD 금리를 계속 주는 이 파킹형 ETF들이 조금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예. 역시나 이렇게 경기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는 이 반도체라든지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부진하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 성장주, 그다음에 뭐 내수주라고 해야 되죠. 내수주 관련돼서 좀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30년 국채, 네, 여전히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대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30년 국채, 이 장기 국채에 대한 그런 투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이 여쭈시는 게 금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금에 대한 투자 이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금 관련된 ETF들의 매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 상장된 ETF 종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역시나 최근 상장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16일 화요일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네, 계속 상장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온 디바이스, 요즘 뭐 갤럭시가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이 디바이스 안에 탑재하겠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는 AI의 흐름이 계속 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반도체 칩메이커, ETF도 같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수록 A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 대한 ETF 종목에 대한 상장,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잉커명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커버드 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2년 동안 ETF 시장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커버드 콜 ETF의 규모가 한 1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한 2조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잉커밍에 대한 니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프리미엄 시리즈 3종이 역시나 다음 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부장님, 그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 전 세계가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모로 주식 시장이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은 네. 일부 좀 완화가 됐지만 네. 그 말인즉슨 좀 변동성은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ETF 시장도 좀 임해야 되는 건지요? 네. 예. 뭐 올 초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M7에 대한 집중 투자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 비는 약간 피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할 때 한 투자 전략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반도체 M7에 대한 중장기 뷰가 뭐 훼손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앞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배당 성장형 또는 고배당주 아니면 경기 방어주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내수주에 집중하는 주식 포트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만으로는 저희가 자산 배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잉커명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채권형. 20년 만에 장기채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뭐 TLT라든지 미국 장기 30년 국채는 수익률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 가격,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외에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비중, 뭐 이런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역시나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겠죠. 뭐 CD라든지 뭐 코퍼 또는 소퍼. 네, 코퍼는 원화 베이스고요. 소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네, 금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파킹형 또는 만기 매칭형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비중도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들어보면은 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산 배분의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신 듯합니다. 네. 잘 참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ASML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네. 부진하다 보니까 타격을 줬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그러니까 오늘 마켓나우 3부 끝나면 네. 이제 한 3시나 3시 반쯤 TSMC 네. 실적 발표가 맞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는 ASML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장도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출이나 수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악재가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충격이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은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로 봤을 때는 1분기에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SMC의 월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 AI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수요는 오히려 더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TSMC에 대해서는 뭐 로이터를 통해서 많은 애널리스트가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에서 올해 뭐 설비 투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AI 관련돼서 언급을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반도체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사실 5월 뭐 20일 정도 즈음이죠. 그때까지는 이러한 뭐 이 TSMC 관련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 플러스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들의 종목들이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섹터는 AI 쪽 수요는 여전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네. 또 담고 있는 ETF 시장도 좀 네. 같은 맥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최근 금 가격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안전자산 예, 선호 현상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금 가격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네. 국채금리도 이제 고점을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우선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금이라는 그 자산의 특성, 뭐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한 점과 함께해서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은 뭐 수요가 상당히 많게 되면은 막 아무리 밤을 샌다고 해서 금을 한 번에 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중국에 대한 콩,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콩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실질적인 수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그다음에 이러한 지정학적 악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 추세선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금을 투자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막 원유처럼 단기에 급등 또는 급락에 대해서 투자하시진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자산이라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포트에 금을 어느 정도 편입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MZ세대들도 금 투자 이런 부분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네, 자료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ETF 뭐 성과와 그리고 수익률 이런 부분이었죠. 저희가 그 투자 전략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투자해야지 ETF도 승률이 높아지는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통해서 ETF 전략은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좀 살펴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도 좋은 전략 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오늘은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